로얄 팬들로 안녕하십니까? 로얄캐스터 전용준입니다. 자, CRL 월드파이널 2021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우승 준우승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면서 대한민국이 크래시롤의 강국임을 보여줬죠? 정말 한국의 자랑, 대표, 라인과 센터박스 선수가 열심히 분발해줬지만 아쉽게 결승을 가지 못했어요. 그래도 탑8에 대한민국 선수가 두 명이나 있다라는 게 정말 대단했죠. 사실 두 명이나 있었던 나라는 브라질 그리고 대한민국 이 둘이 유일했다. 사실 그 월파 이런 큰 대회 클래시 로얄은 처음이라 솔직히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절반 캐스터 절반은 유저로 갔어요. 그래서 그거 그래서 저기 솔직히 뭐 잘 모르는 상황이면 댓글창 보고 놀았거든요. 근데 1일차 저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준 선수는 바로 무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무기의 무기상, 그 무한드림. 네, 이무기. 댓글창도 많이 재밌었죠. 많은 또 저희 유저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네, 재밌는 또 하나의 볼거리가 있었죠. 저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기를 보면 좋을까요? 사실 월드 파이널에서 정말 좋은 경기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또 라인 선수 대 또 LCO 선수 경기를 빼놓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듀얼 방식이라 갑자기 이 경기를 중계하면 이것도 곤란한 거 아니에요? 이게 세 번째 세트거든요? 듀얼 모드 잠깐 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두 번째 게임에서 썼던 카드를 두 번을 쓸 수 없는 그런 모드인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에서 이제 굉장히 라인 선수가 즐겨 쓰고 좋아하고 잘 쓰는 로얄 호그 빠른 순환 덱을 사용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 LCO 선수가 그 로얄 호그를 제대로 저격을 해서 발키리, 폭탄 타워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판 그렇게 졌습니다. 근데 두 번째 판을 또 이제 라인 선수가 또 빠른 광박 덱을 사용을 했는데 또 LCO 선수 또 요즘 필승 카드 박경 무덤 덱을 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라인 선수가 잘 잡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될 말은 이제 엘시옵 선수가 아처킨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인 선수는 번개 마법을 채용을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아처킨과 더불어 골드 나이트까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엘시옵 입장에서는 어떤 덱을 써도 어떤 챔피언을 써도 뭔가 되게 선택지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엘시옵이 유리한 상황이었네 그러면. 그렇죠. 챔피언도 쓰지 않고 세 번째 게임까지 갔었기 때문에 오히려 라인 선수 입장에서 조금 더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어떻게 경기를 풀어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자, 일단 이게 패자조 3경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바로 탈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됐을 법한데 고블린 요리를 강에서 이제 좀 떨어져서 지었단 말이에요. 저기다 지으면 오른쪽 호그라이드가 끌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칸이라도 위에 지었다면은 끌렸을 텐데 그렇게 깔린 걸 보고 바로 반대편으로 호그라이더 붙여주고 근데 그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LCO 선수가 바로 토네이도로 실수하지 않고 그럼 고울이 밑 아래부터 깔는 것도 다 이것도 어떤 복선이었을까요? 뭔가 호그라이더가 있으면 뛰어라라고 유도를 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타워 공격 유닛이 있으면 강 세 번째 타일을 떼고 이런 건물을 짓거든요. 근데 내 타일을 떼고 됐다라는 건 들어와라 토네이도 바로 킨타워 깨워주겠다라는 그 수가 보였던 초반 오프닝이었습니다. 네. 사실 딱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일단 라인 선수는 LCO 선수의 덱을 지금 다 알 거예요. 저렇게 토네이도에 엄마 마녀에 고블리 우리까지 나왔다? 그럼 너 일자 덱이구나. 분명히 확인을 했을 거고 그리고 또한 LCO 선수도 너 호그라이드 뛰었네? 근데 너 통나무가 없이 눈덩이잖아? 그럼 내가 좀 더 할만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플레이를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처음 보여줄 로켓병인데 지금부터 바로 살려주는 플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산이 쓴 거예요. 상대 고블린 우리도 있고 토네이도도 있다. 호그레드로 실질적인 데미지 넣기 힘들기 때문에 로켓병을 최대한 살려서 탄탄 데미지를 넣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로켓병이 또 살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귀찮게 이렇게 괴롭혀줄 수 있는 거죠. 네. 저렇게 뒤로 밀리는 게 로켓병의 매력이거든요. 그렇죠. 끊임없이 빠른 순환으로 이렇게 타워 데미지를 넣어주고요. 그렇죠. 이거 또 들어가네 이거 자꾸. 말씀드리지만 호그레드는 사실적으로 데미지를 넣기보다는 코스트 교환용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 핵심이 나왔죠 이제. 하지만 절대 기회를 주지 않고 반대쪽으로 올려 간다!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트를 유도하면서 집중을 못하게 또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또 여기서 로켓병이 때려주면서 조금씩 타워 데미지가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저걸 또 살려주는 플레이. 아 그러니까 좀 호그라이더가 막혔다고 보기보다는 상대편도 내가 달릴 때가 너희도 뭐 써! 이런 얘기구나. 정확한 플레이입니다. 그게 순환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자를 가면서 번개가 있었더라면 스펠을 쓰고 싶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좀 허무하게 또 일자가 녹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던 거죠. 그렇구나. 다시 호그라이더 간다! 이런 이게 막힌 게 아니라는 얘기군요. 근데 여기서 눈덩이 타이밍을 보시면 이렇게 한 대 때리는 거죠. 밀어뒀네 오히려. 그렇죠.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한 대씩 때리는 호그라이더 한 방 한 방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자 이제 연장전 들어갑니다. 서든
됐어. 방금 오그라이드 나왔는데 또 오그라이드 나와주면서 근데 여기서 한 굉장히 큰 실수를 해요. 토네이도 끌었는데 한 대 맞습니다. 아... 이거 대참사 난 거거든요. 네. 한 대가? 그렇죠. 한 대가? 그 한 대 기억하세요. 네. 저 한 대로 어떻게 됐는지. 자 그리고 여기서 고블린 우리 아까 토네이도를 막았으니까 이번에는 고블린 우리로 막아주는 모습인데 말씀드렸던 이 눈덩이가 굉장히 유효하게 또 들어가면서 호그라이더 데미지 한 대 한 대 또 누적을 시키고 있습니다. 뒤에서 지금 막 밀어주고 있어요 눈덩이가. 땡큐죠? 그렇죠. 자 3배턱 들어갔고요. 자 굉장히 또 빠르게 번개를 로켓병한테 써주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라인 선수도 빠르게 적극적으로 번개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그렇죠. 처음 번개를 보여줬었죠. 이건 러쉬 엄청 많이 오네. 하지만 여기서 이제 토네이도 하면서 돌진으로 데미지를 넣어주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됐고요. 네. 동시에 한 번 더 로켓병 다리 앞에 나와주면서 그걸 예측한 또 엄마 마녀였지만 서로 지금 엄청나게 예측에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남은 피가 지금 1500 정도에 1200이에요. 살짝 라인 선수가 괜찮습니다. 300 정도 앞서 있어요. 300 정도 앞서 있는데 굉장히 불리해요. 지금 일자 나와 있는데 거의 비슷하죠 코스트가. 상대는 나온 패가 많은데 이미. 그렇죠. 일단 여기서 끌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번개를 수비로 써요. 라인 선수가 수비로 썼어요. 네. 근데 LCU 선수는 공격으로 여기 때린 거예요. 남은 시간 11초. 11초 남은 상황에서 상대방은 공격적으로 쓰고 라인 선수는 수비적으로 번개를 쓴 거죠. 라인 선수의 대가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빠르게 순환을 또 돌려서 번개를 한 번 더 돌립니다. 여기서 1코스트 빼고 2코스트 빼고 3코스트 빼고 여기서 이제 6코스트 했을 때 6코 차니까 양 하면서 이제 딱 이렇게 직전에 역전을 시킨 거거든요. 네. 정말 1초 차이로 계산을 못했더라면 이길 수 없는 거였는데 정확히 엘릭서 계산 정확히 해주면서 바로 들어가주는 이때는 딱 그 생각을 한 거죠. 라인 선수가 아, 나 한 번 더 돌릴 수 있어. 예. 번개 마법 돌릴 수 있어.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야, 그 마지막 한 5초에서 10초. 야, 그게 소위도 엑기스네요. 정수. 정확히 보셨습니다. 아. 진짜 14초 남기고 번개를 썼는데 그거를 빠르게 돌려가지고 한 번 더 쏜다? 예. 이거는 완벽하게 그 순환에 대한 이해. 사실 이거를 계산적으로 알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프로 선수는 감각적으로 이거 내가 10초면 돌려서 번개 한 번 더 쏠 수 있어. 수비로 쓰고 공격으로 풀자. 판단을 즉흥적으로 해준 겁니다. 그렇군요. 야 라인 바로 프로의 감각인 거죠. 네. 자 패자조의 마지막 경기고요. 자 아 와 또 빠른데 이거 스피리? 약간 해골킹의 냄새가 나지 않나요? 해골킹 나오나요 라인 선수? 라스는 요즘 잘 안 쓰거든요. 이거 일단. 약간 얼음 에디션. 일단 엘시업 선수 못 참고. 이거 좋죠. 이거 좋아요. 토네이도 있나요 설마? 없어요. 이게 왜 있어? 저 이렇게 되면 일자거든요. 일단 일자인데 라인 선수가 이런 덱 구성으로 일자 잘 잡거든요. 그쵸. 내전탑이 있어요. 자 일단 좀 더 봐야 될 때 어쨌든 초반에 킹타워가 너무 빨리 열려버려가지고 맞습니다. 라인 선수 입장에서 조금 아쉬울 수가 있는데 자 이후에 경기 운영이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해골보다는 고블린 조금 더 수비에 유용하기 저게? 때문에 고블린 판단도 괜찮기도 하고요. 하지만 더 뛸 수도 있죠. 화살이 빠졌기 때문에 로켓병 막을 거 없죠. 로켓병 살았거든요. 로켓병만 지키면 되는 게임이거든요. 이거. 그렇죠. 저 이거 관통 데미지. 자 이거 기분 나쁘거든요. 한 대. 킬이 나와주고요. 자 이거 라인 선수는 로켓병만 지키면 됩니다. 지금 로켓병이 핵심이에요. 아 골드나이트 있어요. 한 번 더. 하지만 로켓병이 살았죠. 아니 은근히 괜찮죠. 기분 나쁘거든요. 이거 이러면 라인 선수 지금. 할만합니다. 아 이거 살짝 쫄았어요. 애매했어요. 아, 살짝 쫄았어요. 라인 선수가 뛸까봐 좀 급하게 고블린을 놨죠. 아 긴장이 여기서 또 내전탑이 빠지면 한 번 더 뒤에서 LCO 선수가 엘골로 셋업할 수도 있겠지만 그 틈을 안 주는 거고요. 자 이거 토네이도가 이번에는 있죠. 토네이도죠. 한 대만 안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3크라운 가능수? 내전탑을 한 번 더 네. 활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코어라 던져준 건 좋은 판단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거 계속 토네이도를 열다 보면 킹타워 체력 끝날 수도 있거든요. 타이브레이크를 가 1대1 상황에서 타이브레이크룰로 네. 킹타워 에너지 없어가지고 이기는 그림? 아 이거 설마 일단 라인 선수가 근데 이거 호그라이더 데미지 안 들어가는 게 진짜 너무 아쉽네요. 한 대만 한 대씩만이라도 쳐주면 좋은데 하지만 뭐 정말 첫날에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순환덱으로 그쵸. 상대 일자를 잡아먹는 그 센스 플레이가 정말 돋보이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자 상대로 충분히 잘 이거 데미지 들어가죠? 그렇죠. 관통 데미지 한 번. 야 근데 번개가 이번에는 있기 때문에 이거 번개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냥 번개 안 쓰고 들어가네요. 더 나와야죠. 그렇죠.
엔숍 선수가 이번에는 좀 무리하지 않고 저 왼쪽에 왼쪽 밟기 너무나 좋고요. 자, 하지만 배드가 너무 아파요. 그래도 양쪽 잘 맞아주는 판단 나쁘지 않고요. 완벽한 수비고요. 동시에 호그라이더 뛸 수도 그쵸. 있겠지만 호그라이더 그렇죠 같이 들어가죠. 이런 토네이도 쓰기 애매해지죠. 바통이 빠진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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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눈덩이 한 대, 한 대, 좋고요. 한 대 좋아요. 한 대 더. 괜찮아요. 아, 착실히 적금 쌓고 있습니다. 네. 아 굉장히 긴장이 되고요. 저 이거 순환 이용해가지고 이번에 토네이도 이번에는 하지만 한 대만 너에게 다키를 오오 너에게 다키를 기도 성공. 그렇죠. 기도 성공. 이거 좋아요. 이거 앞에 또 코트 뺐고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엘슈 선수가 시간이 흐를수록 일자를 먹고 숨을 텐데 이거 안 좋아. 이거 돼지 안 좋아요. 저거 돼지 변하면 안 되는데. 오, 다행이죠. 돼지 안 변했고요. 자 호그라이더 순환 이용해서 몰아 붙여야 됩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까다로운 저 로켓병이고요. 총 그렇죠. 한대 그렇죠 이거거든요. 지금 엘슈 선수가 안 숨쉬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왜 한대 자꾸 맞는 거지? 자꾸 이런 좋아요. 또 뉘앙스 보여줬어요. 이러면 자 번개 빠졌어요. 순환 이용해서 한 번 더 들어가죠. 뛸 수도 있고요. 순환 이용해서 들어가죠. 번개 빠졌으니까 어떻게 막나요? 자 이거 자 이거 이번 토네이도거든요. 한 대 제발 피해. 괜찮아요 아직 괜찮습니다. 이거 근데 지금 번개 스펠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라인은 지진이 아니거든요. 마지막 스펠이 무엇일지 로켓인가요? 이거 모르겠어요. 궁금해집니다. 일단 어쨌든 스펠 데미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펠 작업 들어가죠. 번개 잘 들어갔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이렇게 교환하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파워의 데미지. 이걸? 자 이거 번개가 빠졌어요 지금. 이거 약간 억지 일자거든요. 자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다행이고 좋았죠. 쉽게 막았죠 이거는. 좋아요. 관통 데미지. 저 엄마마녀. 엄마마녀 지도 굉장히 노련했고요. 자. 자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엄마가 지금 살아있거든요. 번개 충전되어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자 번개 조심. 내전타 위치 더 멀리 가시고요. 그렇죠. 좋아요. 번개 남은 시간 20초. 15초. 번개 사이클 돌려야 돼요. 잠깐만. 이거 수비 번개 이러면은 좋습니다. 한 번 더 돌린단 마인드? 잠깐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제발. 번개. 지렸다 이거는! 야 이걸 라인이! 와 이거는 진짜 미친 경기 나왔어요. 번개 수비 남은 시간 별로 안 남았는데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경기가 나왔습니다. 야 이걸 이기네요. 와 이거 진짜